7장에서는 음력과 변형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2부 고급 유변하게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음력 앞서 1부에서 다뤘던 음력에 대한 개념들을 좀더 체계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목표는 유체가 흐를 때 가장 중요한 물리적인 변수인 음력과 변형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또 텐서를 다루는 방법을 학습하고 변형과 변형률을 기술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또 유체를 정의하는 구성 방정식에 대해 이해하고 고체와 액체의 구성 방정식을 체계적으로 유도하고 학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익숙하지 않은 말로 텐서라는 개념이 나오고요. 또 구성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도 앞서 다루긴 했습니다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텐서 개념을 조금 이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물리량은 스칼라가 있고요. 벡터가 있고 텐서가 있습니다. 스칼라는 크기만 있는 거죠. 크기. 매그니튜드 크기만 있는 겁니다. 이거는 질량 이런 게 스칼라입니다. 질량. 벡터는 크기와 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크기와 방향. 이게 위치 벡터라든지, 뭐, 위치, 포지션도 벡터입니다. 위치 벡터. 그 다음에 또, 속도 벡터, 속도, 또, 가속도, 힘. 이런 게 전부 벡터에 해당됩니다. 벡터. 크기가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3차원 공간에서 방향이 있다는 거죠. 텐서는 크기는 당연하고요. 방향이 한 방향이 아니라 둘 이상의 방향이 있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쓰는 물리 수준에서는 두 개의 방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번에 학습했던 그 스트레스 텐서에 대한 얘기에서 이미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실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 구성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스트레스를 정의하는 식입니다. 뭐 온갖 것들의 함수, 펑션 오브 사실은 펑션 오브 에브리씽입니다. 복잡하죠. 요거는 물질이 특히 유체가 외부 환경에 반응하는 속성을 나타내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나타내 주는 식입니다. 그 물질을 역학적으로 정의하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뉴토니안 유체라면 스트레스가 쇼레이트에 비례하고 그 비례 상수가 점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점도가 일정한 값을 갖는 거죠. 어떤 뉴토니안 유체가 있다면은 그 유체의 성질은 요식과 그때 요 점도 값으로 정의되는 거죠. 예. 이게 그 유체의 그 역학적인 흐를 때 물리적인 상태를 정의해 주는 바로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런 식을 constitutive equation이라고 합니다. constitutive equation. 우리말로는 구성방정식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유변학적으로 봤을 때그 스트레스를 정의해주는 식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뭐 거의 실질적으로 모든 변수의 함수가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단순화시켜서 소위 이제 비스코메트릭 플로우라는 걸 만들어 갖고 잘 정의된 아주 간단한 유동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뭔가를 측정을 하고 얘를 스트레스를 구하는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유변 물성을 구하는 그런 과정들을 반복하는 거죠. 리오메트리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런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앞서 배웠던 유변 물성에서는 이걸 배운 거고 또 리오메트리에서는 이걸 구현해내는 이 과정을 구현해내는 방법을 배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일부 중요한 constitutive equation들을 이미 학습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스트레스를 제대로 텐서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제대로 놓고, 그리고 constitutive equation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응력과 변형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음 장에서는 소위 구성 방정식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심의 방향과 면의 방향 두 개가 있는 거죠. 지금 시그마 ij에서 i는 면의 방향이고요. 그다음에 j는 힘의 방향이 됩니다. 그 면에서 어느 면에서 어느 방향으로 힘이 작용했느냐 하는 걸 따지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차원 공간에서 스트레스는 9개의 성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정지 상태에서는 요 엑스트라 스트레스가 제로가 되는 겁니다. 정지 상태에서는, 스태틱 상태에서는. 그때는 프레셔만 작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프레셔는 면의 바깥에서 안쪽으로 작용하는 힘이라서, 압력은 마이너스 부를 붙여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스트레스는 프레셔 컨트리뷰션과 엑스트라 스트레스로 구분되는 거죠. 유체가 흐름이 없으면 엑스트라 스트레스는 발생하지 않는 거고요. 하지만 토탈 스트레스는 여전히 존재하죠. 왜? 프레셔 영향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는 9개 성분을 가지는데, 일반적으로는 아주 극단적인 액정과 같은 그런 물질이 아니라면, 리퀴드 크리스탈 같은 그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물질들은 대칭입니다. 그래서 시그마 2와는 시그마 1,2와 같고, 3와는 1,3와 같고, 또 3,2는 2,3와 같은, 그래서 6개 성분이 남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스코메트릭 플로우 하에서는 1,3와 2,3도 0이 됩니다. 그래서 4개의 성분값만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 1,2에서 점도에 대한 정보를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요 노멀 스트레스라고 하는 요세 성분 중에 이제 프레셔 컨트리뷰션을, 프레셔 값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 디퍼런스 두 개, 퍼스트 노멀 스트레스, 세컨드 노멀 스트레스를 디파인해서 값들을 추적하는 그런 겁니다. 우리 속도 벡터가 있으면, 이제 벡터는 이제 자료상으로는 볼드 페이스로 많이 쓰고요. 벡터나 텐서는. 또 필기할 때는 밑에 바를 놓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는 가령 V1, V2, V3의 세 방향성 성분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크기는, V 벡터의 크기는 이렇게 정의되겠죠. V1 제곱 더하기 V2 제곱 더하기 V3 제곱. 크기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당연히 벡터는 방향이 있고요. 텐서의 크기는 벡터는 벡터의 크기가 한 값으로 존재하지만, 텐서의 경우에는 세 개의 값으로 불변 값을 줍니다. 불변 값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벡터의 매그니튜드에 상당하는 양입니다. 이거는 방향성과 관계없이 항상 존재하는, 가령 속도 벡터가 있다 그러면은 프레임하고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속도라고 하는 크기가 있을 텐데, 거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어떤 요 텐서 자체가 갖는 불변 값이 있습니다. 숫자 세 개로. 2차 세컨 오더 텐서는, 스트레스 같은 경우는 세컨 오더 텐서라고 하는데요. 방향성이 두 개라서 걔의 크기에 해당하는 불변값, invariant라고 하는 것을 갖습니다. invariant라고 그러고요. 걔는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 그래서 i1, i2, i3 세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텐서의 trace라고 하는 것은 diagonal term의 합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값으로 주어지고요. 성분적으로 보면 이렇게 주어집니다. 수학적인 이유가 있긴 있는데, 일단 이런 정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i3는 determinant. 우리가 2x2 매트릭스에
디터미넌트 구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 물리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텐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변형 구배 텐서라는 것을 배워보겠습니다. Deformation Gradient 텐서입니다. 새로 정의하는 양이니까, 처음 나타나는 양이니까 정의대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기호로는 F로 표시하고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자, 여기서 노테이션에 주의해야 될게 과거 t 프라임이라고 하는 시점에 과거 시점입니다. t 프라임은 과거 시점입니다. 그때 dx 요 어떤 물질의 아주 일종의 포지션이 dx 프라임만큼 차이가 났을 때 이게 변형이 있으면서 또는 현재 시간이 돼서 타임 t일 때는 이게 dx가 돼 있다고 쳐봅시다. 이게 개념적인 겁니다. 시간에 과거 시간에 dx 프라임만큼 떨어져 있던 애가 지금 뭔가 힘을 받아서 변형이 일어나서 또는 유동이 일어나서 변형이 일어나서 지금 현재 시간 t에서는 dx만큼 변했다고 쳐보자 할 때, 그 x와 x 프라임의 관계로부터 f를 정의합니다. 만약에 변형이 단순 전단 변형이라면, 단순 전단 변형은 그냥 시편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 이쪽을 1방향 X1 방향이고요. 이쪽을 X2 방향이라고 그러면은 얘가 위판을 오른쪽으로 조금 밀어줘서 이만큼 변형이 됐다고 치는 거예요. 이만큼 변형이 됐다고 치면, 그리고 그렇게 치면 그러니까 과거의 위치가 아니라 지금의 위치는 변형량이 감마라고 치면, 변형량이 감마라고 치면, 요 X2 프라임 곱하기 감마가 바로 요 새로운 거죠. 그러니까 원래 위치에서 여기를 기준으로 칠까요? 원래 위치에서 여기가 X 위치가 X1 프라임이라면 거기서 변형은 X2분의, 잠깐만요. 예, 네, 다시. 변형이라고 하는 거는 X2'분의, 그러니까 X1-X1' 변형이 되는 거죠. 변형은 지금 X1 프라임 값이 여기 X1 값으로 바뀌는데, 요 X1 값으로 바뀌는데, 현재 시간이니까, 과거에 있던 거고, 현재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거 변화, 요 델타 X를 요, 수직 방향의 성분 길이만큼, X2 프라임만큼으로 나눠준 게 변형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자연스럽게, 죄송합니다. 자, X1은, X1 프라임 더하기 감마 X2 프라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식을 쳐준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런 단순 전부 슈어 데포메이션에서 X2 변화가 없고요. X3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식을 가지고 요 관계를 적용해 주면 지금 첫 번째 1,1 성분은 F11은 F11은 라운드 X1 나누기 라운드 X1 프라임이니까 X1을 X1 프라임으로 나눠주면 첫 번째 요식에서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F12는 라운드 X1 나누기 라운드 X2 프라임이 되는 거죠. 그럼 그게 감마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F13은 라운드 X1 나누기 X3 프라임인데
지금 X1은 X3에 대한 디펜던스가 없으니까 이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아홉 개 식에 대해서 다 적용해 줄수 있고요. 그래서 F가 구해집니다. 단순 전단 변형이 있다면, 단순 전단 변형은 이런 그림이 적용되고, 그다음에 이게 리지드 바디 로테이션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요런 애가 이제 회전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좌표를 추적하는 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회전 각도를 세터라 그럴 때 간단하지는 않는데 요런 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건 역학하면서 일반 물리에서 사실은 조금 다르긴 하는데 굳이 뭐 그냥 유도할 필요 없이 억셉트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리지드 바디 로테이션에서는 F가 그러니까 변형 구배 텐서 F가 이렇게 구해질 수 있습니다. 움직임은 그 변형이 있을 수 있고요. deformation이 있고요. 그다음에 translation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유체가 움직이는 거죠. translation. 그다음에 rotation이 있습니다. 회전을 해도 움직임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션은 크게 보면 요세 가지에 의해서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유변학적으로는 deformation만 의미를 갖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deformation이 있을 때만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translation이 있으면, 어떤 미소 엘리먼트가 그대로 그냥 어딘가로 이동을 했어요. 그대로 이동만 했다. 그러면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이 유체 엘리먼트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전을 해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변형을 하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움직임이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중에서 스트레스가 변형에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트랜슬레이션이나 로테이션이 있으면 반응을 하면 안 돼요. 스트레스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 변형 구배 텐서는 로테이션 상황에서 만약에 얘가 어떤 텐서가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1 0 0 0 1 0 0 0 1 형태를 가져야 합니다. 그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얘가 어떤 텐서 연산을 할때요 유닛 텐서라 그러는데요. 델이라고 하는 유닛 텐서인데 또는 뭐 I자를 쓰기도 하고요. 요 유닛 텐서는 다른 텐서 작용을 할때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경우입니다. 로테이션 상황에서 영향을 주지 않아야지 우리가 스트레스를 기술할 때 또는 변형을 기술할 때 적합한데 지금 이 변형 구배 텐서는 로테이션 상황에서 유닛 텐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변형 구배 텐서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기술할 때 필요한 변형에 대한 물리량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개념적으로 좀 까다롭죠, 여기서. 어쨌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기술하는 과정에 유변학적인 기술을 하는 과정에 변형 구배 텐서는 직관적이긴 하지만 정의가 직관적이긴 하지만 스트레스를 기술하는 데 사용될 수는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합한 변형의 정도를 나타내는 deformation gradient를 나타내는 텐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어떤 변형이 있다면은 요 F 텐서를 정의하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새로운 텐서를 찾아내야 된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F 텐서와 그거의 트랜스포즈라고 하는 좌우 대칭을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일종의 트랜스포즈는 FIJ라면 얘는 FJI가 되는 그런 텐서입니다.
좌우만 바꿔놓은 겁니다. 대칭을 시켜놓은 건데요. 그거를 내적을 한 새로운 텐서, 비텐서를 정의합니다. 그렇게 보면 shear deformation에서 비텐서는 이렇게 정의되고요. 그다음에 rigid body rotation에서 비텐서는 이렇게 단위 텐서가 됩니다. 유닛 텐서가 됩니다. 유닛 텐서. 요 유닛 텐서는 다른 연산이 될때 다른 텐서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리지드 바디 로테이션 때 얘가 유닛 텐서가 된다는 얘기는 얘가 오히려 데포메이션을 기술하는 데 적합한 텐서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B 같으면은 원래 F 텐서가 1 감마 제로 0, 1, 0, 0, 0, 1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F 트랜스포즈는 1, 0, 0, 감마 1, 0, 0, 0, 1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첫 번째 1, 1 텀은 1 곱하기 1 더하기 감마 1 더하기 감마 제곱이 되고요. 그다음에 1열과 2열을 곱하면 지금 감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텐서가 나오는 겁니다. 또는 C 텐서라고 해서 이렇게 디파인하기도 합니다. 좌우만 바뀐 거죠. 그래서 뭐 이름을 핑거 텐서, 코시 텐서라고 합니다. 그러면 핑거 텐서와 코시 텐서는 변형에 대해서는 뭔가 성분들이 변하고요. 스트레인의 함수로 뭔가 변하고 리지드 바디 로테이션에 대해서는 유닛 텐서가 유지되니까 B 텐서나 C 텐서는 변형을 기술할 때 적절한 텐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령 B 텐서가 정의된다면 우리가 B 텐서를 사용한다면 스트레스를 여기 지금 식이 깨졌는데요. 이 식입니다. 잠깐만요. 네. 타우는 GB라고 쓴 식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건 뭐냐면 스트레스가 B 텐서에 비례한다는 얘기죠. 지금 그런 컨스티 그런 식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스트레스가 제일 간단한 게 이제 변형에 대한 거니까. 변형에 비례하는 거니까 고체 같으면은 가령 아이쿠 예, 지금 뭐 타우가 G 감마 스칼라식으로 써서 이게 후크의 법칙이잖아요. 그거에 상당하는 식을 한번 써본 겁니다. 타우가 B에 비례하고 비례상수를 G라고 놓지 않은 경우입니다. 네오 후키안 솔리드라는 이름을 붙는데요. 이런 식을 만족하는 물질을 네오 후키안 솔리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을 구성방정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고체 구성방정식을 지금 생각하는 건데, 고체 구성방정식은 스트레스가 변형에 비례하는 것부터 그게 제일 간단한 형태이니, 텐서 형태로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는 스칼라 성분에 대한 얘기니까 텐서식으로 제대로 한번 기술해 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지금 shear deformation이 가해졌을 때 성분을 비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일종의 요식은 뭐 상관없죠. 타우 1 2, 타우 1 3, 타우 2 1, 타우 2 2, 타우 2 3, 타우 3 1, 타우 3 2, 타우 3 3는 G에 그다음에 B 텐서가 주어져 있잖아요. B 텐서는 1 플러스 감마 제곱 감마 0 감마 1 0 0 0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성분끼리 비교하는 거예요. 텐서식에서는 좌우의 성분이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1, 1 성분에서는 타우 1 1은 G에 1 플러스 감마 제곱 그다음에 1, 2 성분은 G 감마 그다음에 2, 2 성분은 G 또 3, 3 성분은 G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치면은 시그마는 마이너스 P 델 플러스
GB가 되는 거니까, 왜냐면 타우가 GB니까요. 그러면은 시그마 1, 2는 타우 1, 2랑 같고요. 타우 1, 2가 G가 안 맞잖아요. 시그마 1, 2. 그다음에 시그마 1, 1은 마이너스 P 플러스 타우 1, 1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시그마 2, 2와 시그마 3, 3는 각각 마이너스 P 플러스 G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시그마 1, 2가 G 감마가 되고, 그다음에 N1, N2가 각각 정의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 거죠. 러버의 경우에 우리가 스트레인의 함수로 스트레스를 측정하면, 시어 스트레스는 선형적으로, 감마에 비례해서 선형적으로 증가하고, 이게 실험 데이터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시그마 11 마이너스 시그마 22. First normal stress difference는 이 감마에 대한 2차 함수가 됩니다. 러버의 경우는. 그 얘기는 지금 이 모델, 즉 네오 후키안 솔리드는 러버의 그 스트레스 거동을 잘 기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와 변형량, 스트레스와 어떤 변형을 기술하는 양, 또는 스트레스와 어떤 변형률에 대한 양을 기술하는 그런 텐서의 관계, 스트레스를 디파인하는 관계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B는 가령 시어 플로우 같으면은 이런 성분들입니다. 변형량에 지금 관계하는 물리량이, 변형을 나타낼 수 있는, 의미할 수 있는 물리량이란 말이에요. 그런 관계, 그 외부에서 힘을 줘서 변형이 이렇게 발생한다면, 변형이 발생한다면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느냐 하는 거를 정의해 주는 식, 그런 거를 구성방정식이라고 그러고요. 물질마다 그 식이 다 고유에 잘 맞는 식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알건 모르건 간에. 그런데 그중에서 네오 후키안 솔리드라고 하는 거는 지금 스트레스가 핑거 텐서에 비례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 경우에 시어 데포메이션에 대한 프리딕션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걔는 실험 데이터를 아주 잘 맞추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고체 구성 방정식에서 있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경우가 사실은 네오 후키안 솔리드가 되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후크의 법칙을 얘기할 때는 얘는 스칼라 량을 가지고 기술하니까 지금 시어 데포메이션에 대한 얘기만 할수 있는데, 지금 일반적으로는 노멀 스트레스 디퍼런스까지, 노멀 성분까지, 스트레스의 노멀 성분까지 다 예측해 주고 있습니다. 텐서를 다루면 바로 그런 점에서 장점이 있는 거죠. 자, 고체 구성 방정식을 더 일반화 시켜 보면,